아, 저희가 좀 낚시를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기 많이 잡았어요. 야! 위히! 크다! 오! 오! 야! 사이즈 보자! 우와! 한 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꼬리까지. 딱 좋습니다. 일단 양념장부터 만들게요. 손으로. 네. 간장, 매실, 설탕. 이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일단 재료가 좋기 때문에 비린내는 안 나요. 저를 넣고 가신마늘, 간장을 손으로. 고사리 너무 맛있더라고. 살집을 내서. 아, 신선한 건 또 이런 거죠. 자, 고사리 깝니다. 야, 이게 냄새 크니까 고사리가 좀 모자라네. 집중적으로 여기만 깔게요, 이렇게. 맛만 있으면 되니까. 자, 오늘의 메인 생선 들어갑니다. 양념장을 이거 사이사이 바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자, 여기다 이제 쌀뜨물. 한 요 정도. 자, 여기서 이제 끓여주기 시작합니다.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감성돔 고사리찜. 감성돔 지지죠. 아까 보여드린 감성돔 껍데기.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넣어서. 같이. 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 우리 현장. 와, 입체식인데. 맛을 평가를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어때요? 고사리가 저 가서 그런지 짜지도 않고 일단 너무 담백한 맛이. 오케이.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자, 촬영장에서 뵐게요.